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0초 운전을 했으면 10초, 20초짜리 시간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 그만큼 시간을 끌고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월타임이라고 있는 그런 뭐냐? 월타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를 이 안에 지금 만들어 놓고 주변은 이제 뭐 다양한 재질의 이제 물질로 이렇게 감싸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플라즈마는 사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안에서 모든 그 물리현상들이 뭐 수십 마이크로세컨드에서 아무리 길어도 수 밀리세컨드에 다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갇혀있던 플라즈마 입자 중에 조금씩 이제 슬금슬금 새어나온 녀석들이 주변에 가서 박혀요. 이게 마치 스펀지가 이렇게 쭉 있다가 물을 흡수하듯이 플라즈마 그 알갱이들을 먹는 기본적으로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고 어떤 재료든 조금씩 그런 것들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안에다가 가스를 넣어주고 연료를 넣어주고 그리고 펌프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안에 플라즈마의 밀도를 예를 들어 좀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 그런 요소들이 방해가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월드라고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이 세츄레이션이 돼서 평형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아까 얘기했던 한 10여에서 10초에서 길게는 20초 정도라고 하는 월타임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 플라즈마를 제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제일 긴 시간 스케일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질문 하나. 아, 예. 이 꽃갈 모자 너무 멋지세요. 아, 예, 쓰고 있으라고요. 아, 예, 아, 예. 그래도 만만치 않은 건데, 예.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플라즈마로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리면, 네네.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소재는 뭘 써요? 아,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타에서는 현재는 케이스타에서는 그래파이트 탄소 그래파이트? 재질의 이제 그 타일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케이스타가 올해 말부터 이 그래파이트를 다 떼내고 텅스텐으로 얘를 다 바꿉니다. 텅스텐으로. 텅스텐 재질을 써서 궁극적으로는 텅스텐으로 이 재질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여쭤보는 것이, 아니, 이 안에 있는 플라즈마는 1억 도인데, 아무리 뭐 텅스텐이든 뭐든, 그렇죠. 온도를 견딜 수 있느냐,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즈마가 실제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플라즈마 부분이 물질에 가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자기장으로 이제 이를 꽉 묶어맨 다음에 이제 붕 띄우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바깥쪽이 사실 굉장히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 데미지를 주는 건 에너지 밀도거든요.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그 80도짜리 물에는 화상을 입어도 110도가 넘는, 100도가 넘는 사우나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온도 곱하기 밀도를 한 에너지 밀도가 충분히 낮으면 실제 물질에는 큰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케이스타 실험을 예를 들어서 할 때 이 안에 이제 1억 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얘를 적절히 띄워놓고 플라즈마를 잘 컨트롤을 하면 이 벽면 온도는 실제로 천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전자석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그렇죠. 그 공중에 떠 부양, 그러니까 일종의 공중 부양 같은 예, 느낌으로 있고 핵심인 그 중앙의 온도가 1억 도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벽면이라든가 이걸 담고 있는 그릇 뭐 이 컨테이너는 천도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아, 그걸 그러니까 이거 1억 도고 이 바깥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로 에너지가 온도는 낮아지고 밀도는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실제 벽면에 가가지고 이제 가해지는 에너지 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예. 네. 이제 그 플라즈마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가스인데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가스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핵과 플러스인 원자핵과 마이너스인 전자가 분리된, 그래서 플러스 알갱이와 마이너스 알갱이가 기체 서로 뒤섞여져 있는 전하를 가진 기체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하를 가진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쫙 걸어주면 전하를 가진 녀석들은 여기 이제 뱅글뱅글 묶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하를 가진 이 플라즈마를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잘 걸어줘가지고 여기 꽉 묶어놓는다.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핵융합 장치는 사실 뭐 복잡하게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특별하고 강력한 전자석의 집합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자석, 그 자석이 핵융합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전자석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부대 장치들이 여기 이제 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스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여진 이제 단면들이 다 그런 전자석들이고요. 이 전자석을 사용을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전류를 이제 컴퓨터로 정교하게 제어를 해서 여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장 모양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누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조정을 한 결과물이 이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이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즈마를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장 안에다 이렇게 감싸놓고 이제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1억도에 가까운 핵융합이 가능한 조건으로 가열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가열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전자레인지하고 비슷하게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고유 공명 주파수에 딱 맞춰져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서 플라즈마가 이제 그 공명 주파수로 막 흔들어주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한 가지를 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 빔을 직접 쏘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그 입자 빔으로 인해서 삽입된 입자들인데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플라즈마를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플라즈마가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안에 있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를 조금씩 손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너무 밀도하고 온도가 중앙은 뜨겁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면 좀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을 만만하게 바꿔준다든가 하는 우리 이제 테일러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럴 때에도 자기장을 활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을 살짝살짝 흔들어주는 거죠. 플라즈마가 옆으로 좀 삐져나갈 수 있는 새끼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자기장을 흔들어서 만들어진 새끼리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 겹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밀도, 온도 프로파일을 갖는 플라즈마가 여기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쉽게 잘 설명하시네. 근데 그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예. 이온 소스는 그러니까 뭐 어떤 원소를 쓰나요? 아, 예. 아곤? 여기는 이제 수소를 사용합니다. 수소. 수소 이제 동위원소들을 사용하고 중수소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중수소. 예. 예. 그 외에 그럼 다른 원소는 안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여기 좀 설명드리기 조금 복잡한데 예. 다양한 형태의 레디에이션을 일부러 일으키기 위해서 예. 아르곤이라든가 네온 같은 것들을 예. 일부 불순물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주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 얘들은 이제 굉장히 그 밀도가 낮고요. 예. 대부분은 다 수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수소하면 뭐 어디 바다에서 바닷물에서 예, 그렇죠. 예. 중수소는 워낙 이제 흔하게 넣어져 예. 있으니까 예. 중수소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핵융합 과정에서 네. 어떤 프로덕트가 네. 그런 건 뭐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네. 수소하고 수소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헬륨이 예. 되는 거죠. 예, 예, 예. 이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두 개가 붙어서 예, 헬륨이 되고 예, 예. 이제 거기서 중성자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예. 이 핵융합 반응의 이제 최종 산물인 헬륨과 예. 중성자가 운동 에너지로 들고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 헬륨과 중성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중성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얘들은 네. 이제 나오면서 이제 벽을 쫙 이렇게 그냥 나오겠죠. 네,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K스타에는 그런 이제 실험 장비가 없지만 K스타 다음 단계의 에너지 변환을 연구하는 장치에서는 K스타 벽면을 블랭킷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장비로 둘러쌉니다. 네, 이 블랭킷을 중성자가 와서 때리고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거기에 이제 열 에너지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열 에너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발전과 같습니다. 아 그러면 중성자가 네.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쓴다는 거예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1억도로 올리는 예. 에너지는 외부에서 예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상대적으로 이제, 어때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예. 저희가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으로 얘를 만드는데 이제 들어간다고 예, 투입을 예, 하면 예, 당연히 이제 1보다 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변환이라든가 이런 효율을 생각을 하면 네. 1을 투입을 했을 때 상업 발전이 가능하려면 30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대충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스타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장치는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다음 세대 장치에서는 저희가 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을 집어넣어서 1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1을 서큘레이션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프루프가 되고 나면은 아마 그 다음에는 상용으로 이제 가면서 10을 이제 3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30초 했나요? 예, 예, 30초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1을 10으로 변환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가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운전 시간이 얼마나 확보가 돼야? 운전 시간은 이제 사실은 24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24시간? 예, 24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연중무휴? 예, 연중무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30초, 아까 이제 뭐 다른 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지만, 30초, 저희가 이제 K스타에서는 300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초, 300초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왜 24시간을 하지 않느냐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실험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300초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안에서, 장치 안에서 핵융합 플라즈마하고 장치가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시간 스케일의 물리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물리현상 중에서 제일 긴 게 10여 초에서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되는 소위 말하는 월타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우리가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10초, 20초 되는 시간 스케일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극복을 해서 300초 정도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시간 스케일이라서 300초를 이제 설정을 한 거고, 그 기술이 이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 원리적으로는 이걸 계속해서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긴 시간 스케일을 저희가 극복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300초라서 이제 그렇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예, 예. 몇 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 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예. 실제 상업 발전 아마 상용화가 되는 거는 한 205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2050년? 예, 예. 2050년 동안 정부에서 꾸준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엄청 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지금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부가 개런티해 준 예. 장치 건설과 운전은 2터까지입니다. 일단 예. 2터까지가 잘 되고 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신경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아, 그렇지. 민간 자본이 들어오니까. 예, 2터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2를 투입을 해서 10이 변환이 되는 거를 예. 풀풀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을 30으로 만들고 이걸 뭐 규모를 더 줄이고 더 좋은 소재를 투입을 해서 이제 진짜 상업성이 있는 그런 발전 방식으로 이걸 만드는 거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여기서 맡으신 역할은? 아, 저는 예. 저희 연구원에서 예. 이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을 하는 시뮬레이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에, 이 안에 그 플라즈마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집의 방정식을 예, 예.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케이스다 실험을 분석하고 하는 게 이제 제 임무입니다. 좀 빨리 조금이라도 좀 하루라도 빨리 예, 됐으면 좋겠네요. 아, 이게 뉴스만 접하다가 자세한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압력은요. 압력은 정확하게 대략 하면은